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as addressing conflict openly, directly, and freely in individual culture is. 자, in에서 individual culture이 주어고 현황이 있었네요. 자, is 주어요. 동사입니다. whereas는 while의 뜻으로 쓰시면 돼요. 반면의 뜻이요. 한편, 아이 그냥 아예 써야겠다 이거. 자, 한편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반면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addressing은 다루다. 자, 다루다. 자, address 주소란 뜻이 아니고 다루다 뜻에 자 분사요. 자, addressing 다루는 반면, 자, conflicts 분쟁은 open. 뭐, 그러니까 터놓고, 다 직접적으로, 다음 자유롭게 다 부사형태로 썼죠. 다루는 반면, 어디에서? 자, individual culture. 개인적인 문화에서. 자, 다루는 것이, 자, 여기서 이렇게 써요. Whereas addressing complex openly, directly, freely in individual culture까지 전체를 묶어갖고, 동명사 주어로 잡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단수로 처리했어요. 여기서. 이건 날리겠습니다. 동명사가 주어 돼서 is. 자, 그 다음 더 is norm. 그래서 동격의 보호로 썼죠. 여기서는 규범, 규범인 반면 우범, 규범. 자, in 어디에서는 자 collective culture에서는 집합적 문화, 집합적인 문화에서 분쟁이란 것은 can be 자 be 동사원형 될 수가 있는데 a terrifying 그러면은 무서운 자 경험이 될 수가 있다. For those는 일반죠 사람들. Those people 뜻입니다. 자, involved, 연루되어진. 어디에? 집단 문화에 속해진 PP로 써야 돼요, 여기서. 자, 개인들인데, 자, in collective culture. 집합적인 문화 사람들은 복수죠. 개인들. 자, 보는데, 에이, 더 좋겠다. 개인들, 애인도 많고. 자, 개인들은 보는데, 자, 분쟁을 as는 또로서, 자, threat로서, 위협으로서, to 그룹의 harmony, 조화. 아, 그룹에 좋아해. 자, since에서 뭐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자, they are part of group. 자, they는 누구예요? 자, 이 그룹들이 collective 문화의 그룹들이 are part 부분이기 때문에 그룹에. 자, this가 말하는 건 뭐예요? conflict예요. 자, 분쟁은 만들어. 그래서 단수. 자, it addressed는 감옥적으로 썼죠. 자, 그것을 위협으로 만들어 to 진주고 진목적을 했죠. 자, 그들을 자신의 하모니는 좋아해. 그리고 worse 더 나쁘게 만들어. 자, still 여전히. 자, 만약에 그들이 are cause of conflict. 데이가 말하는 건 뭐야, 아까? 그래서 왜 s를 썼죠? 이상하네. 잠시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냥 individual로 썼습니다. 자, 만약에 개인들이 자, cause 원인 자, 원인이라면 분쟁에. 자, they, 이 개인들은 느끼는데 responsible, 책임있게. 책임있게 느끼게 되는데 for 뭐에 대해서? one of the most, 가장 부정적인. 자, one of the 뒤에는 뒤에 최상급 썼고 복수명사 s 썼죠. 가장 부정적인 결과물들 중에 결과물들 중에 하나로서 in 집합적인 문화에 있어서 자, as a result, 빈칸. 자, 결과적으로. 자, 집합적인 문화들은 by nature는 성질상. 본질에 의해서란 뜻이에요. 자, conflict avoidant, 이거 빈칸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avoid죠. 분쟁을 회피한다. 그래서, 분쟁을 회피한다고 중요하고. 자, 비록 this has its advantage, this가 말하는 것은 분쟁 피하기. 분쟁이죠. 분쟁 피하기가 가지지만 이 분쟁 피하는 것의 이점들을 자, 이는 어디에? Protecting group harmony. 그룹의 조화를 보존하는데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좋다 이거.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is은 뭐예요? 분쟁 피하는 것은 단수 취급이죠. 왜? 이 사실 팩트로 잡아요. 분쟁을 피한다는 사실은 이럴 때 묶음으로 의미한다는 일을 단수 취급합니다. 자, has its disadvantage. 그것의 불이익. 불리가 아니고 불이익. 단점들이 할게요. 단점들을
가지는데 자 in 어디에 자 making it difficult 아무 뜻이 없죠. 자 어렵게 맞는데 특히 자 뭐를 for 의미상의 주어겠죠. 자 얘가 감옥적으로 잡으면 돼요. 감옥적어 의미상의 주어 자, outsider 외부인. 자 외부인이 to가 진목적어네요. 그래서 동사원형 외부인이 누가 외부인이 누가 외부인이 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자 만약에 자 they have a group consensus. 자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룹의 일치. 야 일치란 일치 의견의 일치를 부르요 컨센서스를 부르요 일치는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우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most 뒤에 복수명사 자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of highly collective cultures까지 자 매우 집합적인 문화의 멤버들은 자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이었죠. 자 아마도 동사 원형 자 agree 빈칸 동의할 것이야 to something 무언가 대생략 자 어떤 거 they do not believe in 자 believe in은 그들이 믿음을 가진 전치사 같이 써야 돼요. 아, 그들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동의할 것이야. 자, then 뭐 하기보다는 자, creating 하기보다는 만들기보다는 a conflict 분쟁을 내가 이 말 해갖고 분쟁 생기면 내 책임 되니까 피한단 말이죠. 자, in collective culture 집합적인 문화에서 자, 멤버들은 regard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말이 여기다 뜻이에요. 여기는데 분쟁을 as 뭐로써 자, something 무언가 자, avoid 피하는 거로써 아까 보시면은 아까 여기 있죠. 자, conflict avoidance랑 지금 avoid랑 여기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which may help. 자, 이렇게 분쟁 피하는 것을 아마도 돕는데 유지하는 것을. 이것도 좀 써야 되겠네요. 유지. 하는 걸 돕는데, 자, 그룹의 조화를. 자, 그러나 discourage는 낙담시킨다. 자, 낙담시키는 몇몇의 멤버들을 from expressing their disagreement. 그들의 disagreement는 불일치. 자, 불일치를 표출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Do not believe 하는 것도 뭐야? 표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 씨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적인 문화에서 갈등 회피의 유용성과 한계.